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스릴러 드라마가 찾아옵니다. 티빙 새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의 배우 구교환 씨, 신현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서 뭐 손아트 이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아, 꽁트를 준비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두 분이 시네타운에 온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반응이 너무 또 뜨거웠습니다. 2934님이 그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는 남자 구교환. 오늘도 구며들 준비가 됐다고. 네, 저희 그동안 시네타운에서 이렇게 무슨 가구교환권 드릴 때가 있었어요. 아. 그때마다 또 생각이 나더라. 네. 가구교환권. 저도 이렇게 잔돈 교환할 때는 가구 물물 교환, 가구 거리를 지날 때는 보면 또 가구 물물 교환은 특히 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가구교환. 네. 네, 아유, 윤정님이 장결쌤 시네타운에서 만나니까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스튜디오에 구교환 씨의 고등학교 동창 김준호 PD님이 구교환 씨 오셨다고 커피를 돌리셨다고. 아, 여기에 계신 예, 분이세요? 자랑스러운 저의 자랑. 아, 진짜요? 김진호 PD님. 아, 네. 세상에. 네. 저에게 영화를 러브레터를 보여주셨고 네. 첫 한국 첫 한국 개봉했을 때 저를 네. 들고 가서 이와이 슌지를 소개시켜 주셨던 네. 제 영화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오시는군요. 예, 개그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예. 아니 두 분이 딱 시네타운을 선택해서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영광입니다. 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 이런 것 좀 이렇게 묻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뭐 이걸 왜 물어요? 네. 아, 교환 씨가 지난번에 DP에 나오셨을 때 그때 여쭤봤더니 그때 또 여쭤봤었어요. 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오셨다고. 아, 네. 예, 아. 그래서 뭐 이번에도 역시 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그때 DP 때문에 나왔을 때도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나왔는데 DP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아껴서 잘 봤습니다. 네.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 전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동안 막 커피차 막 보낸 그런 사진도 잘 보고 아. 네, 이재훈 씨 그런 인터뷰도 잘 보고 그랬습니다. 아, 예. 네. 현빈 씨는 2020년에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로 시네타운에 함께해 주셨죠. 제가 맡기 전이지만 그때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반응이 엄청났다고. 아, 말씀을 정말 잘하셨다고 막 여기. 아, 그랬나요? 네, 아,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8833님이 두 분은 뭘 먹어서 그렇게 귀엽냐고, 오늘 아침으로 뭐 먹고 왔냐고. 아, 오늘 아침에 근데 그 브랜드명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뭐 적당히 뭐 너튜브 뭐 이런 식으로. 네, M사에 그 소프트 번이 있다 그래서 아침 햄버거죠. 아침 버거죠. 아~ M아침. 네,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걸 한번 섭취하고 왔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근데 비싼 결이었어요. 왜 아침에 M사는 그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는지 햄버거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 아 햄버거 좋아하시니까. 네, 네. 햄버거 좋아하시는구나. 어제는 닭갈비. 정말. 예. 우동사리 두꺼운. 네. 버거 좋아하시면 그 피 버거 먹어보셨어요? 피 버거 좀 피 버거요? 그 청담의 폴 버거. 폴 토마스 앤더슨 버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겠네. 네. 맛있죠, 맛있죠. 네, 마스터 버거죠. 네, 맛있더라고요. 네, 버거 좋아해서. 현빈 씨는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뭐 계란이랑 뭐 사과랑 뭐 아몬드 밀크 이런 거 매니저가 사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먹고 왔습니다. 아침을 두 분 다 챙겨 드시는군요. 저는 사실 평소에는 잘 안 먹는 편이긴 한데 일하면은 그래도 맞아요.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드시잖아요. 예. 현장에서도 이만큼 싸우셔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아, 이만큼 아니었나요? 근데 이렇게 날씬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오, 그렇구나. 0932님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윈터가든 커플 열심히 응원했다고. 현빈 씨도 겨울이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네, 그래서 오래 한 캐릭터를 하기로 했고 그걸로 또 많이 사랑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항상 좀 애틋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때 먹방이 화제였는데 너튜브 보면서 연습을 하셨다고요? 그 제가 먹은 샌드위치? 토스트? 네.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깨끗하게 먹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그렇게 먹으면 좀 보기에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먹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입 짧은 해님도 드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거를 유튜브에 그 메뉴를 검색하니까 이제 드신 분들이 나와서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서 아 이렇게 잡으면 되나 약간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시켜서도 먹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무지게 예쁘게 잘 드셨군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3492님이 교환 씨 청룡영화제 인기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제가 됐었죠. 막 어우 덕분에 너무 뭔가 헐리우드 시상식 같았어요. 그 장면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없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와 이 청각자료가 인기 스타상 구교환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밑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모가디슈 팀한테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밖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인가요? 화이팅. 아, 너무 유쾌했어요. 와 정말 이렇게 평소에 약간 이렇게 재밌게 막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 이날은 정말 기뻤고 제가 뭘 했는지 잘 동선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다시 보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저를 쑥스러워서 근데 다시 봤는데 정말 좋았구나.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예. 덩달아 다들 예.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네. 좋았었죠. 네. 혹시 뭐 그때 뭐 떨리셔서 기억이 안 나셔서 뭐 못다한 수상 소감이 있다면. 화이팅 앞에 아자아자를 좀 안돼 아, 그거 아닌 것 멋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면 약간 약간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그래요? 나이가 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아, 아자아자는 아, 왜 아, 여기 S사에서 예전에 했던 아. 파리 연인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아. 아자아자 그 어쩔 청룡 화이팅 뭐 이렇게 아 어쩔도 지금 약간 아, 그래? 네, 그것도 끝났어요? 네, 너무 빨라요 요즘에는. 아, 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시상을 하러 갔었고 상을 받는 걸 이제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봤는데 저는 좀 이제 실제로 아니까 저거는 그냥 찐 텐션이다. 맞아요. 그냥 진짜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저 일부러 그러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그렇게 의도해서 재밌게 하려고는 잘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고장 나요. 의도를 갖고 움직이면 그런 것 같고 고장 나는 스타일이어서 와 유머 감각 그런 와 정말 어떤 타고나신 거군요.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걸로 많이 버티죠. 그걸로 버티죠. 아 유키땡도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그때도 나오셨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을 때는 좀 대본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스피드 퀴즈 하냐고. 아 되게 뜨끔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긴장감 있고 재밌었어요. 네. 2837님이 두 분은 이번에 처음 만나신 거죠? 라고 물어보셨네요. 어떠셨냐고. 저희 처음에 지금 며칠 전에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인데 서로 약간 비슷한 시기에 논의가 되면서 네, 맞아요. 서로 하는 줄 알고 네. 되게 흔쾌히 결정했는데 누가 먼저인지 지금 약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현빈 씨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현빈 씨 그리고 우리 그 지영 선배 우리 기라선 같은 어떤 동료 배우분들을 보고 이제 아 저도 껴주세요 했는데 현빈 씨도 비슷한 저도? 말씀을 구교환 선배가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또 누가 김지영 선배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지금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제작진의 낚여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그러면서도 저희도 같이 얘기한 게 결과가 좋으니까 됐다 우리가 만나서 잘 했고 즐거웠으니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좋았으니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싫었으면 이런 그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알게 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도 컸었고 오. 같이 하면 또 어떤 호흡을 서로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많이 있었는데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고맙고 저도 그 마음의 평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많이 주시는 스타일이셔서 오. 예. 어떤 식으로요? 뭐 사적인 얘기를 건네기도 하고 뭐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편하게 뭐 예 뭐 뭐 유머를 펼치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비타민을 건네시기도 하시고 약품을 필요하죠. 예, 약을, 영양제 약을 영양제.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계속 뭐 힐링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답하고자 열심히 했는데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아, 너무 현장에서 되게 재밌다고 하시니까 또 어떨지 네. 오늘 또 기대가 되네요. 아, 저는 예전에 영화 방가방가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당연히 베트남 사람이겠지 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배우분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와 대박 이러면서 백동수도 너무 잘 봤었고 되게 아, 너무 변산도 너무 예쁘게 나오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아니 5039님이 교환 씨랑 친해지려면 어떤 산을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 그 산이 궁금하시다고. 아, 이 오해가 있는 뜻인데 그 산을 그 여러분이 넘는거나 뭐 상대방이 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넘는 거예요. 제가 어때 뭐 산을 넘어와라 오시오 이게 아니라 아. 제가 똑똑 산을 좀 등산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올라서. 네. 그 제가 이제 다가가는 입장이어서 좀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예 고어텍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시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엄청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이렇게 수줍고 저희도 초반에 되게 항상 수줍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었는데 저 충격고 백화점 저 노력파입니다. 저 저도 노력파고 노력파. 이제 좀 쉬어야 돼요. 이제 끝나면 이거 끝나면 좀 가는 길에 조금 쉬고 이제 쉬어야 돼서 예. 아 뭔지 알아요. 예, 예. 저도 진짜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네. 되게 낯을 안 가리실 거라고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낯대가 노력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노력파. 예. 근데 점점 예. 그 낯가리지 않는 척을 진짜 점점 잘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 낯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가리지 않는 척이라도 예, 해야 되는데 하지만 즐겁습니다. 맞아요. 즐거운데 맞아요. 체력이 약한 것뿐입니다. 아, 혼자만의 네, 시간이 네, 좀 필요하고 지금도 너무 즐겁고 네, 네. 고교환 씨, 신현미 씨 우리 아 너무 두 분이 아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주쳤는데도 너무 케미가 좋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어 하셔가지고 과연 작품을 진행하면서 그때 얼마나 하선 씨 제가 에너지 충전하고 계신 거 봤어요. 낯가리고 있었죠. 잠깐 사적인 모습으로 아, 아니요 이렇게 사, 너무 반가운데 그, 에너지 모으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니, 그래서,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아. 네 그럼 아 밸런스 게임 이제 끝나고 내려가실 때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띵 누르 이렇게 가실 거죠 이렇게 아 저도 조금 걸려서 저도 한 말 놓는 데까지 한 1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아. 네 아 네 밸런스 게임이 대본에 있어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아 얼마나 두 분이 또 케미가 잘 맞으시는지 아 익히 지금 알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무서운 건 귀신 바퀴벌레 하나 둘 셋 귀신 오 다시 태어난다면 구규환 신현빈 하나 둘 셋 신현빈 오오 평생 한 가지만 먹는다면 밥빵 하나 둘 셋 빵 오 내 친구 깻잎 떼주는 애인 열받는다 그럴 수 있다 하나 둘 셋 열받지만 그럴 수 있다 오 내 친구 새우 껍질을 까주는 애인 열받는다 그럴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럴 수 있지만 열받는다 열받지만 그럴 수 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밸런스 게임을 했냐면 두 분이 오신다니까 그렇게 깻잎 논쟁에 아. 대해 질문하신 분이 많았어요. 요즘 좀 되게 예민한 소재였잖아요. 예, 예,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금하셨대요. 근데 또 궁금한 건 왜 다시 태어난다면 신현빈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구교환이라는 사람은 구교환이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환 선배로 태어난다고 해서 이보다 뭐 매력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딱히. 그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저로 태어나서 좀 더 노력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환 씨는?
궁금하죠.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아직 더 저로 지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현빈 씨의 삶도 궁금하고 현빈 씨가 궁금하고 뭐 여기 박하선 선배님께서 계신다면 또 박하선 고를 것 같고 예. 아, 제가, 뭔가 예. 내가 겪지 않은 네, 다른 남자. 제가 선배인가요? 뭐, 그게 선생님이신가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박하선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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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려요. 네. 네, 네, 네. 네. 제가 선배님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왜요? 네. 서로 선배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아니면, 심지어 선생님도 좋아하시네.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뭐 아, 그렇게. 선생님 이게 아니라 그냥 예,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해서 재밌게. 예. 그 현장에서 저희끼리도 저희끼리인데 이제 아역 친구들 와도 이제 네. 소희 배우 아이고, 소희 선생님 끝날 시간이 된 얘기예요. 광고가 나와서 네. 네, 죄송합니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 K의 배우 구교환 씨, 신현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쉬는 동안 그 정작 깻잎 논쟁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려가지고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상황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이렇게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깻잎 유니버스. 네. 네, 너무 디테일한 많아요. 상황을 저희끼리 그동안 많이 네.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 있냐, 네. 친구가 어느 정도 친구냐. 그 친구가 시한부일 수도 네, 있다. 친구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고. 마지막 소원이냐 네. 아니냐. 헤어지고 싶은 애인이냐 아니냐 권태기냐 깻잎 접시가 테이블에 몇 개가 있냐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고요. 새우를 먹으러 가지 마라 그냥 뭐 남자친구를 그쵸, 소개시켜주지 굳이 마라. 굳이 뭐 메뉴가 다양한데 네. 이별을 기다렸었나 네. 이럴 수도 있고 나이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친구랑 깻잎을 먹으러 가면 이제 약간 의심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권태기인가 네. 이 논쟁은 정말 너무 많은 유니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스파이더맨 여러 스파이더맨이 있듯이 네. 네. 세 명이나 네. 나왔듯이 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영화 홍보하시러 오셨잖아요. 영화 네, 얘기 좀 해야 돼요. 드라마 것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파이더맨 얘기를 좀 하죠 네. 이제. 네, TVING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 4월 29일 금요일 6회 전편이 한 번에 공개가 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현빈 씨 우리 드라마 괴이 어떤 드라마인지 줄거리 소개 좀 네, 저희 드라마는 어떤 한 마을에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게 알고 보면 저주받은 되게 거대한 불상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점차 변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 불상의 눈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인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각자 고고학자기도 하고 지금은 뭐 별거 중인 부부기도 한데 같이 그 문제에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룹이라면 시놉시스를 맡고 있고 저는 영어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영어 대사를요? 아, 농담입니다. 예, 아, 예. 아, 네. 그렇다면 네, 서로의 역할을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환 씨가 본 현빈 씨는 어떤 역이에요? 아, 제가 만난 현빈 씨요? 네, 아니 이수진. 아, 이순 네. 이수진 역할. 씨요? 제가 만난 이수진 씨요? 네. 어떤 역할인가요, 이수진? 노사연 선배님의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아, 갑자기 너무 무리수 던졌고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계속 애틋하고 그립고 하지만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는 관계예요. 지금 관계는 별거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한데 불편하고 노사연이 아니죠. 노영심 선배님이죠.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계속 애틋하고 그립고 많이 뭉쳐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용기는 선뜻 나지 않고. 어떤 인물이에요? 별건데 약간 썸 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별건데 썸 타고 있는 느낌. 예, 예. 어떤 매력이 있길래? 매력이요? 매력은 뭐 결혼 전에 느꼈고 계속 언제나 언제나 매력이 있었는데. 역할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역할이요? 네. 아, 이수진 어떤 역할이냐?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가 네 이수진 씨는 네. 각자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파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저보다 침착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이시죠. 예. 그렇군요. 네. 네. 현빈 씨가 본 우리 구규환 씨 역할은 기훈. 저희 이제 괴이의 정기훈 역할은 고고학자고 남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분야에도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좀 독특하다는 얘기도 듣고 괴짜 같다는 얘기도 듣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분야에 대한 애정이 되게 확고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오던 사람이고 또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되게 평범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고로 아이를 이제 잃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뭐 부부간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자 지금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저 다시 할게요.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우아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이수진이라는 인물은 네. 마주하는 게 훨씬 좋아서 저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속상하게. 그림으로 만나야지. 아 정말 약간 빨려 들어갈 듯이 아니 얘기하시네요. 홍보팀이 네.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보실 때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인물 속에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별거 했는데 썸 탄다 소리까지 해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직업이 굉장히 독특해요. 고고학자와 문양의 독가. 수진 씨는 티베도에 또 능통한 인물이라고요. 티베도는 굉장히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드라마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연습을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생긴 모양 자체가 너무 거의 그림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어렵고 다 또 비슷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글씨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냥 외우는 것처럼 거의 외워서 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쉬웠어요. 저는 붓글씨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문양을 그리거나 했을 때 획으로 외웠거든요. 이렇게 갈고리 골. 그래서 막 팍 사실 갈고리골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왠지 저의 기량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팍 이렇게 약간 아 그렇게 하셨다고? 네. 아 붓글씨를 우리 또 조기 네. 교육을 또 시켜야겠군요. 네. 아, 부산행 반도 지옥의 연상호 감독님이 또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아,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괴이는 괴이한 멜로드라마라고 또 소개를 하셨어요. 멜로적인 또 성향도 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르물이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부부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오는 어떤 멜로적인 감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겪는 초자연적이고 좀 이상한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한 감정이나 갈등들도 좀 더 다르게 비춰질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아마 저희 드라마를 괴이한 멜로드라마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상호 작가님이 괴이여운 멜로드라마? 예, 그 뭐냐면 수진과 기훈의 멜로도 있지만 각자이고 또 석희와 이제 도경 그리고 동현 씨와 이제 뭐 그렇죠. 인물들 간에 다 멜로가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 형태의 사랑 그리고 뭐 사랑입니다. 애정 예, 예. 그런 모습들이 괴이 안에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예. 꼭 저희의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아직 저도 못 봤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봤다고 방금 거짓말 할 뻔했어요. 아직 저희가 인물이 다양하고 네. 지금 포스터에도 지금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저 인물들이 또 공간이 좀 나눠져 있다가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찍지 못한 부분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찍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설정들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야기가 있다. 확실한 건 뭐 여러 형태의 사랑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맞아요. 8003님이 까마귀도 연애하는 걸 봤어요. 제가. 까마귀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까마귀들은 둘이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극 중에서요.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김지영 씨, 곽동현 씨, 박고산 씨, 남다름 씨 많은 분들이 또 나오시네요. 근데 약간 지금
우리 현빈 씨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진짜 약간 상담받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교환 씨가 되게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아, 저도, 안 되겠는데? 질 수 없는데? 네, 약간 이런 상태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이렇게 네? 하는 거에 마음의 평화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 약간 조급함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안 되는데? 사실 없어요. 열등감 없어요. 이건 열등감이 없어요. 이거는 현빈 씨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 담당이고 아~ 약간 유머 담당. 아니, 저는 그냥. 약간 지금 차분해지셨어요. 네. 아,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안 돼. 지금 아직 시간 남았어요.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 제가 재밌게 드려야겠군요. 네. 인생! 알겠습니다. 네. 현우님이, 현빈 배우님이 드라마 역할 맡을 때마다 향수를 배역에 맞춰서 뿌리신다고. 겨울이는 비누향이었는데 수진이 연기할 때 어떤 향수 썼는지 또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어, 수진이를 연기할 때는 약간 저희가 좀 더울 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좀 지치고 이러는 게 있어서 약간 오렌지 껍질 같은 냄새, 약간 풀 냄새 같은 그런 좀 자연적인 시트러스한 뭐 네, 좀 그런 냄새. 평소에 사실 잘 쓰는 향은 아닌데 그런 향을 썼었고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향에 좀 예민한 편이라 뭔가 배우가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그 배역이 된 것 같은 어떤 효과를 본인한테도 사실 주는 게 있잖아요. 연기를 할 때 그런 것처럼 향기도 뭔가 저한테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서 딱 맞는 향을 만나면 좀 뭔가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향을 나중에 또 맡으면 또 그때 생각이 맞아요. 나고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요즘 홍보 때문에 뿌리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홍보 때도 저도 영감을 좀 받아서 캐릭터에 맞게 어느 날은 식혜, 그 캐릭터는 식혜가 좋으면 식혜를 먹고 단호박 식혜? 아니요, 단호박 식혜 좋아하고 지금 빗땡 무리수 식혜. 지금 체력이 떨어졌는데 억지로 끌어올렸다가 통과! 자몽골 검은차 이런 그쵸,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0239님이 괴이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궁금하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다면 현빈 씨는 기훈과 수진의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장면이 또 기억에 오래 남으신다고 하셨다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촬영을 할 때도 이제 박소희 배우랑 저희가 셋이 같이 촬영을 했는데 박소희 배우예요. 너무 예쁘다. 우리 소희가 또 우리 소희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때 되게 촬영할 때 저희 실제로 날씨도 좋고 되게 기분 좋게 촬영했던 기억 있고 뭔가 그런 장면들 찍으면서 저희가 또 이 드라마의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그런 사건들의 앞에 집중하는 데 되게 더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또 불상도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5996님이 저주받은 불상을. 근데 교환 씨는 불상을 본 순간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또 불상을 보셨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느 그 불상 프로덕션 그 미술을 맞이하지 못했다가 네. 실제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덕션 그 미술도 너무 잘 돼 있었지만 그냥 계속 그 눈을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감독님도 계속 보지 마시라. 네, 왜 그거를 계속 보게 됐군요. 네. 실제로 보면 사실 되게 좀 묘한 느낌이 그게, 나요. 그게 이제 기불의 능력이니까. 그걸 의도해서 물론 제작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보면 크기도 굉장히 크고 얼굴만 있는데 거의 한 3m 뭐 이렇게 네, 셀카를 한번 같이 찍었는데 하나만에 안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아직 좀 비술이 부족한 거 보다. 셀카봉 쓰셨어요, 셀카봉. 네, 누구한테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뒤에 가서 이런 거 찍었는데 다 안 담기고. 네, 못 담겼어요. 예. 삼삼구사님이 좀 분위기를 좀 많이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삼삼구사님이 얼마 전에 딘딘 씨 인터뷰 보니까 현민 씨가 딘딘의 누나 친구인데 엄청 착한 누나라고 했다고. 저희가 한번 미담이 들어왔길래 네. 이야기 코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난 누나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 제일 무서운 날이야. 야! 인철! 왜? 야! 과자 좀 사와. 누나들이 그렇게 뭘 시켜. 그럼 꼭 착한 누나들이 한 명씩 있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신현빈 씨, 배우 신현빈 씨가 대박! 그 누나, 우리 누나랑 친구인데 아, 왜 맨날 철이한테 그래? 그럼 난 저 누나가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딘딘 씨의 둘째 누나와 학창시절 친구였다고요. 네, 작은 네모랑 친구고요.
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10살 때부터 친구고 딘딘 씨를 그러니까 5살인가 뭐 이럴 완전 아기 때부터 봤어요. 진짜 막 아기일 때 엄청 귀여웠거든요. 진짜 기억이 나시는군요. 10살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아무튼 봤었고 뭐 누나들이 둘이 있고 이제 막내 동생이 또 막 장난을 많이 치고 좀 이러다 보면 나이 터울도 좀 있고 이러다 보면 혼도 많이 나고 사실 많이 까불고 그럴 때 제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그렇게 뭐 말렸다 이런 기억이 막 나지는 않는데 본인한테 되게 크게 남았는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미담을 생성해줘서. 현빈 씨가 봤던 딘딘 씨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재밌었고 좀 귀엽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렸을 때도 장난기도 많고 많이 까불고 하는데도 그게 좀 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온 뭔가 친구 동생인데도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교환 씨? 아니요. 지금 에너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구교필름 님이 구교환 배우님 모가디슈 촬영할 때 매일 달리기를 하셨다던데 요즘도 하시냐고 예전에 헬스장에서 PT 받는 거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고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 그러게요. 오늘 8개월 만에 뵀는데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작품 때문에 빼셨다고. 네, 뭐 현재 바꾸는 캐릭터의 컨디션인 거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만큼 운동을 해. 예, 먹기 위해서 운동을. 어떤 나는, 운동 하셨어요? 근데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를 좋아해요. 실제로도 그 뭐 들으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음악 틀어놓고 한강 굉장히 느리게 뛰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뛰어요.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말고 빨리 뛰면 네. 그래서 쉬지 않고 아주 그냥 걷기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그리고 PT는 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PT를 받은 적이 없고 아마 그 어깨 근육이 좀 뭉쳐서 저희 괴이팀에서 이제 약간 매뉴얼 해주시고 이걸 매뉴얼 해주시는 광경을 목격하신 것 같아요. 예. 그 한강 어디 주로 어디 달리세요? 뭐 망원지구도 있었고 뭐 지금 의정부 쪽에도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다녀요. 달릴 수 있으면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운동을 하세요. 네. 걸어 다니시고 네. 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중식 먹으려고 맞아 회비하니까 네, 먹고 싶은 먹기 맞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달리시는 거예요? 보통 사실 뭐 거창하진 않고 뭐 6km, 7km 이렇게 거창한데 거창하죠. 아, 네, 굉장히 느리게. 네. 그 정도면 정말 단기 마라톤 정도는 되고 뛰고 있는데 현빈 씨가 옆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같이. 근데 대신 이런 어떤 바운스가 있으니 이제 땀이 나고 예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쑥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리도 또 야무지게 잘하신다고. 아, 예. 라면물도 정확히 잘 맞추시고 에어프라이기도 온도도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고. 그렇죠. 예. 사실 장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리에 대한 근데 정말 그 K-POP에서 나오는 것처럼 탁탁탁탁 이거를 이걸 되게 예, 이렇게 실제로는 그러시면 안 되고 해보면서 싹 돌려서 하면 사실 뭐 5분이라 그랬는데 사실 180도에서 5분 이렇게 있으면 200도에서 3분이 더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판단을 더 화끈하게 해주고 3분에서 빡 빼주고 겉바속촉 이렇게 그래서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튀긴 음식 너무 좋아하고 예. 미역은 안 좋아하는데 또 미역국은 좋아해요. 예. 그거 네, 항상 이게 초미역 이런 거보다 미역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예, 거군요. 미역국을 또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아직도 물어볼 게 많은데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아직.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고교환 씨와 신현빈 씨와 함께합니다. 드라마 괴이로 함께했는데요. 5589님이 두 분은 4월 29일 금요일 괴이가 오픈하면 누구랑 어디서 뭐 볼 예정이냐고 쭉 정주행 하실 거냐고 여쭤보시네요. 아니면 중간에 좀 쉬었다 봐야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마음 가는 대로 보세요. 꼭 29일 날 안 보셔도 돼요. 예. 이제 진짜 마음이 준비되고 저는 그 유튜브 콘텐츠나 뭐 TV 시리즈 볼 때 일부러 안 보거든요. 그냥 맞아요. 저도 아껴놨다. 아껴놨다가 네. 음식 시켜서 같이 보거나 뭐 라면 먹으면서 편할 보거나. 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뭐 마음이 움직일 때 보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보시는 게 더 저희한테 도움은 되긴 해서. 근데 굳이 꼭 29일 바로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못하다 재미 몰입 못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저희가 29일에 이제 금요일에 오후 4시에 공개가 된대요. 네. 근데 6개지만 저희가 길이가 길지 않아서 3시간 반 정도면은 전편이 끝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금요일 날 뭐 퇴근하시거든 아니면 약속이 있으셔도 약속을 갔다가 집에 오셔도 영화처럼 다음 날이 또 주말이니까 뭐 보다가 뭐 주무시게 되면 주무시는 거고 다 보게 되면 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쭉 뭐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죠. 주말을 네. 함께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전 바로 또 다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K의 배우 신현빈 씨, 구교환 씨였습니다. 끝곡은요, 구교환 씨가 꼭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이효리 씨의 텐미니십니다. 예. 이유는요? 예, 지금 어디 서울에 어딘가에 계신 그분께 바칩니다. 그때 언급을 하셔서 또 네, 답으로 또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신의 초대석은요, 영화 네 부모의 얼굴을 보고 싶다 배우 천우희 씨, 김지훈 감독님과 또 함께합니다. 우리 텐미니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제 인사드려야 네. 돼서 예, 건강하시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또 네. 또 봬요. 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저희 괴이 29일 날 공개되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돼. 그래야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보지 마세요. 그럼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내가 시대는 시간. Hello, hello, hello.